도착한 곳은 바로 전통시장. 저렴한 가격 덕에 평소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다는데요. 장 보기 전에 꼭 들른다는 현금 인출기? 현금이라도 뽑으려는 건가? 알뜰비법 알려준다더니 수상한데 수상해. 아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10만원어치 지금 구매를 했는데요. 9만 5천 원에 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상품권을 먼저 구매를 한 다음에 시장을 봅니다. 알뜰장보기 노하우 하나, 상품권을 애용하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들어보셨나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시장 소비자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설맞이장을 보는 주부. 발길이 멈춘 곳은 바로 건어물 가게인데요. 도대체 뭘 사려는 걸까요? 마른 고사리 있어요? 건어물 가게에서 고사리를? 이유가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상품 영수증 해주세요. 고사리는 생고사리보다 마른 고사리를 사야지 같은 양을 사더라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고요. 불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보관하기도 예, 편합니다. 알뜰 장보기 노하우 2. 마른 고사리를 사라. 고사리를 사고 그녀가 향한 곳은? 시금치를 사는 이곳에서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오, 상품권이네요. 네,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네. 어? 상품권으로 계산했는데 현금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 영수증도 돼요. 그래서 저는 꼭 현금 영수증을 받아갑니다. 알뜰 장보기 노하우 3. 현금 영수증을 챙겨라. 이번엔 설 필수 품목 고기를 사러 왔는데요. 고기도 아저씨, 싸게 사는 비법이 있나요? 우둔살 네. 1cm 두께로 3쪽만 주세요. 아니 뭐라고요? 1cm 두께로 3쪽? 한정 만들려고 지금 사려고 하는데요. 그 무게 단위로 사는 것보다 지금 필요한 양만큼만 이렇게 제가 사가지고 가면 절약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알뜰 장보기 노하우 네, 고기는 필요한 만큼만. 특히 명절에는 산정용 고기를 많이 사는데요. 산정용 고기로 등심보다 훨씬 저렴한 우둔살을 쓰면 비용이 절약됩니다. 또 보통 고기를 살 때 쓰는 그램 단위로 사지 말고 1cm 두께로 3쪽과 같이 필요한 만큼만 사면 중량이 줄어들어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산정 만들기에도 편하다고 합니다. 어느새 두 손 가득 창을 본 주부가 멈춘 곳은? 5천 원 받으러 왔어요. 5천 원을 받으러 왔다? 어쩐지 장 보는 내내 꼬박꼬박 영수증을 받더라니. 전통시장에서는 명절 때가 되면 다양한 행사를 여는데요. 3만 원 이상 사면 5천 원 상품권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때마침 상품권 행사가 진행 중인 시장. 횡재했다 횡재했어. 여기 온누리 상품권 오늘 5천 원 받았습니다. 알뜰 장보기 노하우 5. 명절 행사에 참여하라.